저도 뭔가 새로운 일도 해야 되겠고, 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영업시간이 제한될 것 같아서 여기 1번 테이블하고 입구를 개조해서 제가 이렇게 바틀샵으로 리뉴얼을 했는데, 2월 22일 날 리뉴얼 개업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아까 저기 앞에 계신 오빠들께서 그 제가 드리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아까 옆에 있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날은 노래자랑도 동시에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와인 무제한 행사를 할 거예요. 3만 원씩 내시면 1인 무제한으로 계속 저희 바틀샵에 있는 와인들, 제가 그날 와인 엄청 많이 풀 겁니다, 여러분. 그 오셔서 낮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니까 엄청 12시간 동안 드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휴가 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5일 동안 할 거니까. 와인은 한 3, 4일 정도는 오픈해서 괜찮아서, 제가 이제 6일날 시간 제한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풀리지 않더라도 그 리뉴얼 개업식은 할 생각이에요. 날짜는 2월 22일이요. 제가 네이버나 인스타, 유튜브 통해서 공지하겠지만, 1월 11일 날 하려고 했는데, 짐 정리가 조금 덜 돼서 못해가지고 한달 미뤘어요. 새해 저도 새롭게, 아까 새해 직장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새로운 일에 또한 가지 도전을 더 해서, 여러분들께는 조금 저렴하게 와인을 드리고, 저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류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는 마진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와인도 많이 드시고, 또 매일매일 한 네다섯 분 오신 손님분들 즉석에서 저희가 접수 받아서, 그날 노래 잘하신 분들 보틀 와인 서비스 하니까, 여러분 노래도 하시고 상품도 타가시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면 제 채널 나오는데요, 여러분. 심심하실 때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곡들 또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나오실 우리 최강일 씨의 채널도 느닷없이 최광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희 클라비스에서 계속 인사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이유 씨의 신곡인데요, 드라마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제가 가실 때 즉석 복권 한 장씩 드리거든요. 잠깐 5초의 행복 느끼시라고. 여러분 새해에는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제 소망처럼 웃는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